허벅지 옆으로 가면 사이드 런지 할게요.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.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따라 할게요. 사이드 런지 내려갈 때 호흡 마시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. 다리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쳐볼게요. 한쪽만 반복해주세요.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. 팔도 함께 움직이며 따라해주세요. 중심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주고 서 있는 다리 잘 버텨볼게요. 반대쪽 할게요. 다리 뒤로 보냈다가 호흡 내쉬며 다리 앞으로 쳐주세요. 팔도 함께 움직이며 중심 잘 잡아볼게요. 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동작 반복해주세요. 펀치하며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. 스쿼트 내려가면 마시고 올라오면 호흡 내셔주세요. 몸통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고정한 상태에서 힘있게 펀치해볼게요. 스쿼트 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. 스쿼트하고 크로스 런지 할게요. 좌우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.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올 때 호흡 내줄게요. 엉덩이 뒤로 보내며 힙부터 허벅지 자극 골고루 느껴볼게요.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긴장 유지하며 동작 반복해주세요.
스쿼트하고 상체 숙이며 발 터치할게요.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편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주세요. 스쿼트 내려갈 때 발끝과 무릎을 살짝 밖으로 열면서 내려갈게요.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갈게요. 와이드 스쿼트 내려간 상태에서 팔꿈치 당기며 W 만들어 볼게요. 등 힘으로 팔꿈치 모아주세요. 팔을 모을 때 호흡 내쉴게요. 엉덩이 올라오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하며 팔 동작 반복할게요. 다리 모아 내려온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옆으로 보내며 탭해 볼게요. 양쪽 번갈아가며 해주세요. 탭할 때 팔은 머리 위로 V자 만들어 볼게요. 호흡 내쉬며 팔과 다리 길게 뻗어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남겨주세요.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피.